하갈이 좀 괜찮았으면 이제 연예인 하는 데 나가. 그치? 너? 연예인? 응. 좀 무리가 있지 많이. 아 엄마. 오. 나 분유 내가 줘볼게 이번에. 나 분유 줘본 적 없어. 저 분유 지금 진짜 제대로 주는 거 처음이야. 근데 나도 연습해야 돼 분유 주는 거. 안녕. 아!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혹시 버찌 치료 끝나면 저희 애견 강아지 되는 곳이랑 아가 데려갈 수 있는 펜션 경기도권으로 우리 안산이야 멀리 못 가 애기 데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차 안 타는 곳으로 좀 혹시 펜션 하시면 저희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? 아 진짜 돈은 드려요 티몬이도 와요? 티몬이는 사람이 티몬이도 혹시 되면은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. 같이 이번에 티몬이 강아지 세 마리 다 해 우리 둘 해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. 얘 얘 봐봐. 아니 우리 집 애들은 맨날 저기 역류 방지를 한 아홉 개 다 사버리자. 애들 다 누워있게. 우리 다혜가 여러분 왜 순한지 알아? 이렇게 양보를 되게 많이 하고 산다. 다혜는 동물들한테. 내가 근데 눈은 좀 이뻤던 것 같아. 하갈이 좀 괜찮았으면 이제 연예인 하는데 나도. 그지? 너? 연예인? 좀 무리가 있지 많이. 너무 쩝쩝대고 먹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면 뭐 뻥튀기 먹을 때 뭐 어떻게 조신하게 먹어야 돼? 난 다혜가 빨리 엄마 아빠 소리 듣고 싶어. 나 진짜 그거 들으면 울 것 같아. 다니 빨리 할 것 같다고.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러면 다혜는 자꾸 이런다. 아 지금은 그거밖에 못하지. 나 다크서클 심하지 않아? 아니 나 진짜 웃긴 게 임신하고 이거 비립종 엄청 심해졌잖아. 이거 보이죠? 이게 진짜 임신하고 생겼어. 원래 임신하면은 이런 데 쥐젖도 생긴대. 난 그런 건 없어. 아 나 쥐젖 어디 갔지? 너 쥐젖 있어? 나 여기 쥐젖 있었잖아. 예전에 기억 안 나? 없어졌어. 쥐젖에서 전 나왔잖아 너 그때. 안 나왔는데? 나 우유 나오잖아. 쥐 나왔어. 무유수해. 쥐 나왔다. 다혜. 다혜. 아빠. 엄마. 오 다, 했어. 오 엄마 했어. 엄마 했어. 아빠. 아빠. 오. 아빠. 오. 엄마. 오. 오 입술 봐. 봐봐. 이거 따라하는 거야 진짜. 되게 노력하지. 진짜. 노력형이야 이다. 그 뭐지 여러분 할 알말 할말말 뭐지 그거? 뭐? 할 말은 많은데 뭐지? 할 말 안 하? 할 말 안. 너도 늙었구나 그걸 몰라서. 버찌 내일 또 이제 시작이야. 이제 9차 끝났으니까 10차. 10차, 11차, 12차가 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에요. 나 내 분유 내가 줘볼게 이번에. 나 분유 줘본 적 없어. 나 한 번인가? 난 모유수유를 하니까 나 분유는 무조건 강태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거든요. 저 분유 지금 진짜 제대로 주는 거 처음이야. 근데 나도 연습해야 돼 분유 주는 거. 이제 나 이제 배우는 거야 거기서. 맘마 먹자. 오 맘마 많다.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려줘야 돼. 내려 잡아. 엄청 밟는 거 심할 때는 트름이나 방구 한번 해주는데. 어 이거 어떻게? 잡아. 빼. 뺐다가. 원래 이래? 어 이럴 때도 있어. 아 당황스러워. 그럼 이러면 이제 트름 한번 시켜줘야 돼. 응. 너 못된 엄마 같아. 그니까. 아 나 모유수유 나는 모유수유 팔아서 난 모유수유를 많이 했지. 나 새벽에도 아직 모유수유 해. 빼. 빼고 트름 한번 씌우고. 트름 이제 트름 할 시간이야. 안아갖고 트름 시켜줘야 돼. 그지? 그렇지. 좀 강하게 해줘야 돼. 여기. 딱 빠르게 안 해도 돼. 탁! 올리고. 그지? 버찌 일어났어. 버찌 일어났어. 버찌 봐봐. 오오오. 버찌 걷고 다니네. 버찌야! 엄마 분유를 처음 먹여봐. 이거 그거 같아 여러분. 아인슈타인이라. 아닌데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뭐지? 프랭크. 어 프랭크 슈타인인가? 어, 그 사람도 머리 아프겠다. 예?
머리 뭐라고? 그 사람도 머리 아프겠다고 나사 받아가지고 프랭키 타임인가? 맞아 맞아. 양쪽 나사 온 사람. 버랑캐슈 타임 잘 어울린다. 누가 지었어? 야 하지마 버찌 내가 좀 놀리지 마라. 와 얘 봐봐 이쁜 바 지금 또 그거 한다. 꾹꾹이. 꾹꾹이. 여러분들도 보고 강태한테 좀 배워. 아야 강태야 너 그거 하자. 육아교실. 이강태 육아교실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 해가지고 하자. 저희는 잠시만요. 저희는 이거 이모님 분유 이모 있어요. 분유 이모. 이게 베이비 브레자예요. 자 이제 강태의 마무리 설거지예요, 여러분. 근데 첫째가 이렇게 순하면 둘째가 안 순하면 어떡해? 근데 다이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순한 것 같아. 내가 봐도 요즘. 다이 유모차가 너무 느끼하고 이걸 말해와. 다이 유모차 좋은 걸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 유모차 얼마지 이번에 산 거? 200 얼마였던 것 같은데? 200만 원 넘거든 다이 유모차가? 220만 원인가 30만 원? 두 살까지 탈 수 있다고? 근데 우리가 좀 비싼 거를 샀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물려줄 거니까 우리는 둘째든 셋째까지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거 사자 이랬어. 벤츠 유모차야. 우리 다이는 벤츠를 탄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뭔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. 다이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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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이 이거 해주면 자려고 한다. 다이도 짠다 우리 다이 90일의 아기가 스스로 자는 영상입니다. 2년 전 영상 보는데 세라님 목소리가 안 변했어요. 근데 저 변성기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. 여러분 다혜가 졸려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희 이제 버찌가 내일이죠. 내일이 24일인데 24일 맞아? 내일 24일인데 내일 버찌가 이제 10차 방사선 들어가요 여러분. 내일 또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. 다혜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. 안녕 다혜 안녕 유바 유바 야 우리 세아도 같이 초대해가지고 가족 방송 할래? 세아 여러분, 인기 좋더라. 세아가 어제 전화 왔어 이러더라. 아 보이스 이모 또... 이모 나 그 우리 방송한 거 언제 올라와? 이러니까 한 목요일 금요일? 근데 세아 왜? 이러니까 뭐라는지 알아? 아니 내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 올라왔나 확인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. 근데 하루 만에 올라오냐고 영상이.